크리스찬들이여 깨어라. 사타닉 바이블 강사 오컬트 문화 주의보.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국판 사타닉 바이블 확산, 오컬트 문화 주의보, 절제 대신 탐욕, 뺨 내미는 대신 복수를, 사탄의 구개명 담은 책 출간. 사탄은 절제 대신 탐닉한다. 사탄은 다른 쪽 뺨 내미는 대신 복수한다. 한국어로 번역 출판된 사타닉 바이블에 수록된 사탄의 구개명 내용 일부다. 사타닉 바이블은 사탄교 창시자인 앤톤 라베이가 1969년 출간한 책으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모금하는 크라우디 펀딩 사이트를 통해 한국어로 번역돼 보급되고 있습니다. 기독 문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타니즘을 포함한 오컬트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컬트 문화는 초자연적 주술, 심령, 점성, 예언, 사탄주의 등을 일컫는 문화 장르로 미국 등을 중심으로 만여층을 형성하고 있죠. 8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국내 출판사인 A사는 지난해 5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을 통해 영문 버전책인 사탄교의 모든 것, 사타닉 바이블의 한글판 번역을 위한 펀딩을 진행했는데요. 목표 금액은 2천만 원이었는데 2개월 만에 두 배가 훨씬 넘는 5,370만 원이 모였다. 모금 참여 인원만 1,880명에 달했습니다. 해당 펀딩의 소개 페이지에는 사타닉 바이블을 두고 오컬트의 대명사이며 사탄 숭배에 관한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에서 오컬트 분야 서적 부동의 1위라는 소개도 곁들여졌죠. A사 관계자는 사타닉 바이블 출판에 대해 특정 종교 집단의 포교를 위해서가 아니다고 일축했으며, 이어 오컬트는 학문과 정신 수양의 문화로 보고 있다. 최근 오컬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서적 출판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적을 펼쳐보면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크리스천의 삶과 정반대이죠. 기독교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이나 젊은 층이 이 책을 접할 경우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할 만합니다. 책에 담긴 일부 내용은 이렇다. 만약 누군가 너의 뺨을 때린다면 그의 양쪽 뺨을 때려라. 그리고 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라. 이는 정통 성경의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라는 구절과 상반됩니다. 사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낭비하지 않고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전문가들은 작금의 문화 세태에 대한 지식 습득과 분별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문화선교연구원 임주은 연구원은 사타닉 바이블은 사회에서 어떤 책임과 의무, 약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도 짊어지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될 말들이라며, 이런 가치관들을 계속 품고 살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방만한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옥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시대가 흐를수록 문화가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오컬트 문화를 기피하기보다는 주의 깊게 관심을 보여야 한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알아야 교인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문화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놀랍게도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